허경영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할 때는 국민이 그렇게 하라는 거 맞아 안 맞아? 맞아 안 맞아요?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 때 넣어버리면 나라가 조용해져 안 해져? 거기에 도전자가 있을 때는 가차 없어요. 저 허경영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300명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줄 거냐?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주택자금 2억을 어떻게 줄 거냐? 애 낳으면 5천만 원 어떻게,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딱 누가 그렇게 묻거든? 허경영은 대선 때 TV 토론에서 뭐 한다고요? 이 공약을 직접 떠들어. 나는 대통령 되면은 저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도자 정신교육대 일단 집어넣고 국가혁명위원회 100명을 내가 직접 선출해서 그 자들이 내 공약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자 정신교육대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붙어서 나오면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. 알겠습니까? 네. 네.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배당금을 못 받은 피해가 저 국회의원 때문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할 거다. 이러면 맞아 안 맞아요? 그럼 사람들이,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300명이 초헌법적인 사태로 교육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.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시험에 붙어야 나와. 좀 시간이 걸려. 그러니까 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 공약이 일사천리로 그 다음 달부터 국민 배당금이 나와. 알겠습니까?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싸움이 붙었다 300명 가지고 꿈같은 이야기입니다. 맞아 안 맞아요? 그런데 허경영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할 때는 국민이 그렇게 하라는 거 맞아 안 맞아? 맞아 안 맞아요?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 때 넣어버리면 나라가 조용해져 안 해져? 거기에 도전자가 있을 때는 가차 없어요. 집이 과를 막론하고 가차 없어. 알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구심점을 얻을 수가 없어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저 경제는 정의로 됩니까 안 됩니까? 경제는 뭘로 해야 돼요? 공의로 해야 됩니다. 전체 이익이 와야 돼. 맞아 맞아요? 경제를 지금 국가 전체 행정은 정의로 한다면 그거는 뭐 그냥 놔두자 이 말이에요. 그러나 기업들까지 공의 정의로 한다면은 우리 회사는 기업들은 도산합니다. 어떤 경우도 기업주는 구속을 시키지 않아요. 왜? 세금을 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야. 맞아 맞아요? 국가에 세금을 낸 기업의 오너나 기업 창업자나 기업의 대표 이사 이런 사람 함부로 구속 안 합니다. 뭘 합니까? 벌금. 벌금 외에 인신구속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세계 1위로 만들려고. 그래서 세금 포인트 제도를 또 해요.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낸 기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든 기업에서 낸 기업세든 거기 대표를 했던 그걸 포인트로 계산해. 그래서 기업에 세금 많이 낸 기업 포인트 높은 기업도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낸 포인트가 높은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구속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뭐냐? 불구속 재판이야. 알겠죠? 그 다음에 감옥은 95% 정도 없앤다 그랬죠? 네. 없애가지고 뭐로 벌금제로 다 바꿔요. 그러면 1년에 여러분 배당금 줄 돈이 100조 정도가 들어와. 알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롯데 회장을 저다 넣어놨잖아. 그 벌금 때리면 돼. 맞아 맞아. 그 사람 열심히 사봐라 그래. 그 사람의 벌금 낼 능력은 돼 안 돼? 그러면 야 100 5천억 내놔. 그러면 여러분 손에 5천억이 가는 거야. 배당금이 늘어나 안 늘어나요? 그러니까 재벌들을 왜 잡았는지 말이야. 기업인을 벌금제야 전부. 알겠죠? 그러나 살인범이나 아주 흉악범은
체포해서 지금 있는 감옥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여기다 두지 않고 사막을 없애는 몽골로 보내. 알겠습니까?